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계속 끝까지 가보자. 졸업 작품을 하고 이렇게 끝내긴 너무 아쉬웠던 부분도 많고 몇 번 전시를 하다 보니까 과장들도 다 저한테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입차 설치를 하고 있는 안효찬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 작업에는 돼지가 나오는데 돼지는 단순한 동물의 돼지가 아니라 좀 자연의 희생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의 본질과 인간의 탄욕들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좀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녹이라는 것도 예전에는 녹을 쓸리지 않았어요. 제가 계속 한 해 안에 뭐 경험하는 것들에 있어서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보이니까 녹이라는 색깔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선택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반응하는 지점들을 모집하다 보니까 이런 작업들이 시리즈로 나오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 미술을 시작하게 된 거는 중3 때까지는 운동을 했었어요. 육상으로 이제 대회까지 나가다가 도민체전에서 제가 꼬리뼈를 심하게 다쳐가지고 부모님이 심하게 반대를 해서 이제 뭘 늘 취미로 하던 미술을 좀 듣기 삼아서 바로 이제 예고에 진학을 하게 됐어요. 조석바라는 곳을 알고 그 조서의 흙을 만지는 재미를 좀 붙이면서 이제 대학교까지 이렇게 이대로 입학하게 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한번 계속 끝까지 가보자. 사실 미대라면 졸업 작품을 하고 작품을 버리고 그냥 끝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4년 동안 미대를 나와서 졸업 작품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끝내기는 너무 아쉬웠던 부분도 많고 그 작품들을 가지고 서울에 있는 공모를 다 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에서 몇 번 전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전시 과장들도 다 저한테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많은 말을 듣고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다시 또 보러 왔습니다. 제가 뭐 지역마다 전시를 하면 이번엔 또 새로운 신작을 보러 서울까지 왔습니다. 뭐 대구까지 왔습니다. 그때 가장 기분 좋죠. 네, 그런 말 들을 때. 그냥 가장 중요시 하는 거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를 진정성 있게 하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반응해서 표현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은 것.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미술하는 친구한테 말하기는 되게 아직까지는 부끄러운데 저는 작가면 개인이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기 가치도 높이면서 작품, 어쨌든 자기 작품이니까 그렇게 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계속 더 좋은 작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에게 대부란 저는 20살 때부터 대부에 계속 학부를 나오고 있어서 그때부터 작업이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사실 대부를 발판으로 해서 뭐 이리저리 다듬치고 전시를 하게 돼서 저한테는 가장 첫 그냥 작업실이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대부라는 지역이. 제가 대부를 한 4년 만에 다시 내려와서 기회가 생긴 게 청년작가고 앞으로도 계속 대부에서 좋은 기회가 있으면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